2009 청룡영화제 영광의 주인공들이 함께했습니다. 핸드브리핑 행사에 앞서 갑자기 눈치게임을 제안하는 신현석 씨. 김혜숙 씨에게 열심히 눈치게임을 설명하는데요. 자, 정면. 김혜숙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일어나실 때 1 먼저 하시면 되고요. 1이 같이 김용민 씨하고 중복이 되면 벌칙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연습 한번 해보도록. 네. 아, 선생님 1이시냐고요? 5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왠지 불안한 김혜숙 씨. 신현석 씨의 구호로 눈치게임이 시작됐는데요. 눈치게임 시작. 네, 둘이 걸렸어. 저도 걸린 겁니다. 3이 중복이 되면 걸리게 되죠. 나이 어린 분이 일어나서 노래를 한 곡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려와 달리 잘 넘어간 김혜숙 씨. 대신 막내 박보영 씨가 벌칙을 받게 됐는데요. 비읍이 먼저죠. 비읍이 늦게 했죠. 아, 그럼 제가 영화에서 유일하게 부른 제 노래를 예? 수영성을 살짝 불러드릴게요. 죄송해요. 주저하던 모습과는 달리 멋진 노래 실력을 뽐낸 박보영 씨. 이어 진구 씨의 노래 실력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무슨 큰아들이야, 삼촌이지. 자, 진구 씨. 네, 진구 씨 노래. 되게 뻘쭘하네요. 엄마 무슨 노래.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제 노래 부르겠습니다. 박보영 씨에 이어 진구 씨의 노래 실력까지 캐치해낸 신현섭 씨. 내친 김에 하지원 씨의 눈물도 보여주는데요. 31. 김혜숙 선생님은 지금 애니메이션을 또 영화 3D를 찍고 오시면서 그 부엉이에 관한 3D입니다. 옷차림은 그대로 입고 오셨습니다. 네. 부엉이. 네. 김혜숙. 죄송합니다. 네. 저희 임무는 그냥 분위기 띄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신현서 씨의 애드립에 웃음을 참지 못하는 배우들, 특히 하지원 씨는 자리를 비켜야 할 정도로 웃음을 멈추지 못했는데요. 편집자, 네. 여기서 계속 주구장창 떠들고 있습니다. 오디오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디오도. 여러분들께 4주 동안. 네. 그래요. 아, 하지원 씨 우는 연기. 네. 네. 웃겼을 때 우는 연기를. 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청룡영화제 핸드프리핑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손바닥 도장을 완성한 배우들, 올해도 좋은 성과 있길 기대하겠습니다.